봤어? 제가 할게요. 어, 잠깐만, 다 깨진 거 아니야? 야, 정국이 손 돌린 장난 아니야.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와, 정국아, 좋아. 니, 와! 야, 그걸 왜? 아, 거의 이거 맞아. 어, 맞아. 오! 그리고 꼴등 팀 누군가요? 아, 또 꼴등이야? 아, 슬퍼하나? 너 요리, 요리 나. 자, 일단 소부터, 청결, 청결. 첫째 청결, 둘째 청결, 셋째 청결, 넷째 간지. 없어요. 오르기 뜻이죠. 네, 이거입니다. 보시면은 13분 삶으세요. 아, 13분 삶으면 됩니다. 13분 삶으면 됩니다. 13분? 나 그럼 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아, 그래?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 합동 점수, 팀워크, 팀워크. 야, 우리 그 가는 믹서가 어디 있어? 이건가? 이건가? 일단 여쭤보자. 선생님, 아, 셰프님. 나머지를 다 갈아도 되나, 이걸? 3인분은 어느 정도 갈까요? 양을 여쭤봐야 되는데. 바질이랑 파슬리 비율이 어느 정도? 이거 여쭤보자. 한 번에 넣고 다 가는 거.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물어보자, 모를 때는. 선생님! 순서를 생크림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컨 넣고 구워요. 야채 넣는 타이밍은? 네. 팬을 밟은 다음에 기름을 넣고 베이컨 넣고 베이컨 넣고 기름 넣고 그 기름에다가 양파랑 아니랑 뭐 시금치 같은 거? 아림 씨. 예. 우리 일단은 갈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양을 여쭤봐야 되는데. 선생님, 아 셰프님, 또 면에. 남자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2인분 정도 될 거예요. 2인분. 네. 그럼 네가 잡은 게 한 3인분 정도 되겠다 지금. 나머지를 다 갈아도 되나 이걸? 3인분은 어느 정도 갈까요? 양을. 아마 얘랑 섞어야 될 거예요. 아, 그 진짜요? 파슬리랑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쁜 잎들은 네. 이렇게 따서 나중에 네. 파스타를 접시 그만. 네. 파스타 오케이. 뒤에 있는 접시를 막았습니다. 자, 우리 오아까 면은 이거에다가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물 담아서 소금 간 하시고. 소금 간이요? 네, 소금 잔뜩 넣으면 돼요. 잔뜩이요? 우리 깊어야 돼. 그냥 물 담아서. 그러면 딸려야 딸려야 물 많이 넣어요. 물 많이 넣어요. 마늘도 가는 거 아니야? 어, 마늘도 같이. 마늘이랑 자시랑 다 같이. 한 번에? 이거 여쭤보자. 다 이 재료들을 한 번에 넣고 다 가는 거. 네, 그러면 돼요. 아, 이렇게?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 블렌더. 블렌더 플리즈. 어, 감사합니다. 아, 그게 블렌 믹서기네, 그냥. 야, 그럼 내가 잘했던 거 뭐냐, 이거? 그럼 뭔지 모르겠다. 그럼 맷돌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진짜. 넌 뭐 할 거야? 나? 난 일단 면을 삶을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소스를 만들게. 그래? 근데 우리 고기도 해야 되는데 파스타를 먼저 만들어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숟가락 성과 여기. 숟가락 세 있어. 숟가락 아빠 숟가락 대 숟갈 맞죠? 두 스푼. 어? 세 스푼 넣었는데? 아, 괜찮아요. 물 더 많이 넣고 오겠습니다. 네, 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좀 더요? 네. 나 이제 뭐 해야 되냐? 동거 형 할 게 사라졌어. 나도 없어요. 찌! 기다려. 어? 찌 왜 할 게 없어요, 형? 그럼 우리 팀 도와요. 과제요. 슛! 골! 아! 바질 선수 이거 하잖아요. 약간 독일 선수 이름 같아요. 네, 바질의 오버 헤드킥! 바질 이렇게 색상 같은 거 따면 돼요. 뭐 하는 거야? 너 뭐해? 나 할 게 없어. 뭐해? 왜 다 할 게 없어? 몰라. 야, 이런 거 입지 않냐? 태형아, 1인분 같아? 3인분 같아? 이거? 저거? 한 2인분 같아. 아, 3인분 같아. 그지? 나는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금. 셰프님, 혹시 그거 있나요? 젓가락 같은 거?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하는구나. 형, 그거 어땠어요? 뭐? 어디서 났어요? 뭐? 그 짝대기 두 개. 달라, 이거 주는데? 아, 네? 저 파스타 짝대기 어디 있어요? 아하. 예! Yeah. 왜 내 건 잘 안 끓을까? 다 한번 넣어보자. 갖다가.
너무 많나? 아, 일단 넣어보자. 빼면 되니까. 이제는 조금만 뺄까? 조금만. 어, 그 정도만 빼자. 오케이! 야, 향이 되게 강하네, 파슬리가. 그 하나만 더 빼자. 파슬리 하나 넣자, 그냥. 마지막. 그래? 마지막. 아쉽죠? 아쉽죠? 큰 애로. 아쉽죠? 오케이. 하나 넣어야 돼. 자, 그리고 찻. 자, 찻. 자, 잠깐만. 양 물어보자. 양 물어보자. 선생님! 양파와 당근과 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토마토를 넣어서 볶아 줍니다.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몰라. 어느 혹시 어느 정도 넣어야 돼? 토마토는 얼마나 넣는 게 좋나요? 많이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다 다른 단계로 제가 볼 때는 RM 씨, 예, 예. 그 마늘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늘. 제가 항상 오일 파스타 먹어보면 그 마늘 향이 나는 그 오일 있죠, 파스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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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죠. 자 넣고요. 마늘은요? 마늘. 자 마늘을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여기 있어요. 마늘 아니야, 씨. 마늘 아니야. 아,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누가 가져왔어요? 네. 어, 봐봐 마늘 가지고 있어. 아니야? 야 우리 잣 이 정도면 되겠지? 잣 좀만 더 넣을까? 아, 야,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일단 정 셰프 믿어. 야, 일단 조금씩 해보고 맛을 보면 되잖아. 정 셰프 믿어. 정 셰프 감을 믿어? 아니, 그러니까 믿는 거 싸. 선생님 말대로 하자. 계속 저으면 안 될 거 같아.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뭐 하자. 어, 마늘 가지고 있어. 소금 어느 정도 됐어요? 소금 안 넣었어. 후추랑 올리브만. 소금 좀 뿌려도 되나? 감을 믿어? 소금이 어디 있어? 소금 여기. 좋아. 형 그건 무슨 닭 같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팔꿈치를 더 살려야지. 형 한번 보여줘. 어? 아, 보여줘. 정국이 할 줄 알지. 그치, 저거지. 이거 지금 형, 못 썰죠? 썰 수 있지. 베이컨이랑. 이거 같이 하라고? 역시 같이 볶고, 같이 기름. 고기에는 기름이 없어. 아, 그니까 어쨌든 베이컨에 기름 나오고 올리브가 묻어져 있잖아. 셰프님, 저희 고기 하나를 베이컨 볶을 때 같이 볶아도 괜찮을까요? 네, 원하시면 되게 잘게 잘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모양이었어. 왜 이런 모양이야?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자, 우리 그냥 뭐 넣어야 돼? 치즈. 치즈? 치즈를 넣어야 돼? 맞죠? 치즈 많이 넣으면 맛있어. 오케이. 오, 야, 치즈 한번 갈아. 야, 너 먼저 갈아봐. 이거 나보단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 야, 느낌 되게 좋아. 쩔어. 오, 야, 진짜 되게 좋아. 야, 해봐. 해봐. 이거 치즈. 오일 파스타. 오야. 오, 형아. 이거 맛있잖아. 치즈가루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치즈가루 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다고 했지 않나? 그렇지. 토마토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갈 거예요. 볼렌체? 뭐지? 가는 거 이름 뭐더라? 볼로네제? 아니 볼렌체? 블렌체? 블렌체. 자 남주 RM 씨 이리 오세요. 오케이 갑니다. 자 셰프님 우리 갑니다 이제. 네네. 이 셰프 우리 갈라 주세요. 패스. 패스. 아 오케이 스탑. 이거 안 갈리냐? 이걸 주워줄래? 아, 오케이. 할 때 아니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안 닦게 만들어. 아, 그래요? 오케이. 처리에 안 닦아요. 오, 그 정도? 도마. 오, 지금 이제 박사선장님 힘을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기름 더 넣자, 기름 더 넣자. 야, 근데 오케이, 넣어. 그래서. 기름 먹어. 된 거 같은데, 야, 페스토 빛깔 나는데? 자, 이제 맛을 한번 봐볼까요? 맛을 한번 봅시다. 저 빨리 사용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 왼쪽 와서. 네. 오케이, 땡큐. 뜨거우니까 제가 해줄게. 감사합니다. 저 파스타 물 거의 다 끓었어요.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시간 많이 남았어. 파이팅 하자. 소스 3분의 1 정도 했어. 아 그래? 어, 거의 만든 거 같아. 물이 치면 파이팅 안 나. 양이 많으니까. 먼저 남죠. 먼저 먹어. 오! 괜찮아? 파스타 물 거의 나쁘지 않은데 패스가 좀 덜 갈린 거 같은데 내 생각에? 그니까? 좀 부가랄까? 이게 뭔가 자 우리도 맛을 보자. 맛을 좀 더 내야 돼. 괜찮아? 어, 괜찮아, 기다. 난 개인적으로 마늘을 좀 더 괜찮은데? 마늘? 그럼 마늘 좀 들어가자. 마늘 살짝만 넣어보자. 마늘만? 아, 집게는 없나요? 아, 야, 그거 너, 너지 범인. 어쩐지 나한테 튈 게 없는데 막 튀더라. 너야. 어, 베이컨 냄새 좋아. 경과 베이컨 다음 뭐 하라고? 베이컨 기름 올라오면 야채 넣어요. 어, 양파. 양파. 어. 이거 5분 지나야 되는데? 내가 끓은 지 얼마나 된 것 같아? 몇 분 된 것 같아? 한 3, 4분? 요린 감이야. 그 끓다가 걸쭉해지기 전에 버터 넣던지 계란 넣던지 그건 마음대로 알아서. 요린 감이야. 마음대로 알아서. 자, 내가 볼 때 마늘 좀만 더 넣자. 마늘을 내가 볼 때 한 세 개만. 이 정도만 넣어도 될까? 그래. 오케이, 아리수 어때요? 맛. 바질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됐나? 약간 바질 맛이 들라, 지금 이제. 바질 좀 더 넣어. 그치. 우린 감이야. 너무 많이 넣었나? 어, 너무 많이 넣었다. 오일 좀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 오일. 아, 그래, 오일. 오일을 들렀구나. 야채맛이 너무 강해. 그치. 어, 너무 세졌어. 야, 근데 자시랑 마늘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치즈? 어. 치즈는 상관없나? 아, 치즈도 좀 더 넣자. 애매해? 아, 마늘 베이스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 이게. 바질을 넣으면 바질향이 너무 세지. 어, 너무 세지. 다른 걸 넣으면 또 다른 맛이 나. 자, 오케이. 소스 완료. 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어떡하나. 여기다가 이제 고추나 막 양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좀 더 맛을 내는 거지. 그럼 이제 소스가 되는 거야. 소스는 거의 끝이야. 저 셰프님. 저는 아직 물이 끓지는 않는데 그냥 넣을까요? 물을 뭐 끓여야 되는데? 조금 그 공기방울이 커지면 다 그게 나오세요. 네. 마늘 혹시 있어요, 마늘? 익었다. 이건 익었다. 이건 익은 거야. 자, 이제 곧 나온다. 얘들아, 힘을 내. 자, 이제 아, 요. 아, 면 삶았나? 면 삶았어. 가져와. 삶았어. 가져와. 패스 가져와. 8분 삶았어? 8분만 있으면 된다는데. 8분? 삶았어. 가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볶으면 되잖아. 어, 볶음. 네. 그 데코할 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일단. 제가 기름 무서워가지고 진짜 기름 무서워서 요리 하겄나 진짜. 저 지금 할까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셰프님. 아, 넣으세요. 타이머치 13분 되고 있어? 아. 파이팅.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나 진짜 뭐 레스토랑에 취직한 것 같다. 아, 이 면은 어떻게 뭐가 익은 건지 모르겠어. 정구아. 어? 맛있어요? 맛있어. 정구아. 어? 아, 해봐.
얘들아, 야, 호빠. 야, 호빠 나왔다. 내 거 해. 내 거 해. 내 거 해. 이거 위에 그냥 해, 그거. 자, 위에 내려야 되나? 아, 야. 이걸 해. 해마다. 아주 뒤로 찍어. 야, 이거 써도 되는 거지? 어, 그럴 거야. 써도 되는 거야? 카메라 감독님한테 일부러 공부할게. 나 이런 거 어때, 태형아? 봐봐. 양파 다음 재료 들어가는 건 항상 양파가. 자, 형님. 이거 일단 살짝 얹기만 하면 되죠? 버무려도 되고, 얹어도 되고. 살짝 얹자. 얹자.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보세요. 제 기준에는 소금이나 치즈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소금이나 치즈요? 간 봤어요, 간 봤어요. 간 보긴 했는데. 네, 조금 쉽잖아요. 약간 그렇긴 해요. 간 사람마다 달라서. 아니 그 마지막에 야, 조언을 듣자. 조언을 듣자. 소금이나 치즈. 호서가. 어? 마지막에 파마산 갈아 넣어 간 맞추려면. 에? 파마산을 갈아 넣어 한데? 마지막에. 파마산이 그 치즈예요. 갈아 넣어. 파마산? 알아볼까요? 면 삶아주는 거 보고 8분 있자. 남았습니다. 오. 시간 더 되고 있어요? 네. 오. 8분 20초. 아,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 소스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래, 뭔가 이게 지금 느낌이 좋아서. 그렇지. 안 그래? 맞아. 30분이나 남았다고? 맛봐보시겠습니까? 우리 고기는 안 해나? 10분 뒤 시작하자. 지금 돼지고기 스테이크 누구죠? 저희요. 네,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두 팀은 스테이크. 야, 나 8분 남았으니까 내가 들어갈게. 오케이. 우와, 맛있어, 맛있어. 네, 돼지고기 스테이크 어디? 준경이 잘하네, 진짜. 나 이 레스팅 하면 끝이야, 스테이크도. 아니, 여기는 얘기를 안 해줘도 레스팅을 하시는구나. 와, 나 형한테 잘 배워가지고. 와. 아, 죽어요. 형, 멋있는데, 진짜? 어, 가봐봐, 어디로 가봐봐. 와, 야, 역시 미셰프. 아! 야, 미셰프만 믿어라, 미셰프만. 여기다 기름 뿌리는 거죠. 기름 살짝? 역시, 발라주고. 오, 맞아요. 맞죠. 잘하시네. 아, 좀 봤습니다. 잠깐만. 다 만들었어? 땡 할까? 땡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땡 어디냐? 땡 어디냐? 땡 여기 있어요. 땡. 어? 땡이요, 가져가세요. 제발, 30초. 이거 좀 더 큰 그릇 없나? 지민아? 어, 그릇이 어딘지도 나는 모른다. 미안. 기다려봐. 어, 감사합니다. 누구 알람이에요? 아, 제 알람이요. 어, 형, 이거 스테이크. 옆에 올려두게. 아, 미셰프님 미셔요, 형. 미셔도 고기 먹었어? 어. 몇 분이에요? 한 시간 중에? 어? 한 시간 중에 몇 분이에요? 한 시간 먹으면 마실 것 같아. 어? 양이 많구나. 큰일 났다. 양이 적다. 어, 아니, 내가 알아서 부탁할게. 부탁해. 어. 버무린다? 어. 네? 와, 짱이다. 좀 더 꾸밀까? 땡 어딨어? 아니 나 그냥 이렇게 가자. 뭐야, 맛있겠다 지금. 아, 나 진짜 못 잘라. 아, 저희만 남았나요? 야, 큰일 났다. 어. 괜찮아? 맛있어. 여기가 거기 같아. 한국에서는 라면을 좋아해서. 야마 동쳐야 돼요. 렛츠기릿! 고고. 아니, 저거 아니다. 자, 숟가락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성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네요. 아, 재밌죠? 네. 완전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시간 제한만 없었으면 참 재밌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 음식의 작품명을 자, 우리 래프 팀의 네. 우리 음식은요? 바로 인슈가입니다. 두 분의 혼을 갈아 넣었고 네. 이 슈가의 이름처럼 슈가의 이름처럼 아주 달콤하다는 그래서 이쪽이 미니고요 이쪽이 슈 이쪽이 갑니다 윤기 형이 정말 혼을 갈았다 혼을 네, 네 만족합니다 맛있었을 텐데 아 근데 식어가지고 저희 지금 좀 식어가지고 네. 오케이 가만히 주십시오 자 네. 그 다음 팀 무엇을 저희 팀 스테이크 음식의 작품명은 간편 구워제 스테이크입니다 아, 자, 네. 근데 되게 일단은 돼지고기라서 네. 익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둘 다 되게 고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만들었어요. 일단 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좀 매운 파스타를 그렇죠. 같이 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매콤하게 네. 그리고 데코는 또 멋있게 태형 씨가, 아, B 씨가 또 이렇게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다음 팀. 이 작품명.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네요. 이 작품은 냄새는 진짜 좋네. 냄새는 진짜 좋네. 냄새는 진짜 좋아요. 왜? 맛은요? 한 번씩 맡아보고 가세요. 냄새는 진짜 좋아요. 네. 맛은? 아니, 냄새가 좋아서 그렇고 이거 저는 맡아봤습니다. 네. 이 작품명은 따로 있습니다. 맞네요.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소입니다. 뭐라고요? 자. 네.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소.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소고기. 이야, 소고기 멋있네요. 따로 논다는 거네요? 네. 소는 여기 있고 파스타는 여기 있고 따로 논다는 각자 해석하세요. 그렇답니다. 멋있습니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이제 크림 파스타라서 좀 기대가 돼요. 네. 떨려. 자, 뭐부터 드시고 싶은 건가요? 먼저 나온 순. 그렇죠. 먼저 나온 순서대로 네. 먹는 게. 제가 덜어서. 지금 좀 식어가지고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뭐 잘 아시니까. 누가 보세요? 제가 구웠습니다. 정확한 미디움을 만들어내. 인슈가에 갑니다. 배운 사람이네. 배운 사람 나왔다. 거의 저한테 많이 배웠다니까. 거의 극찬인데. 아, 되게 긴장된다. 오래돼가지고. 아, 근데 스테이크 진짜 잘 구웠나 보다. 와, 맛있겠다. 와우. 슈가 형이 요리 잘해요. 저희 팀의 기둥이죠. 저희는 면과 이런 것들을 다 슈가 형이 하고. 바질 열심히 떼고. 저희는 플레이팅 열심히. 그쵸, 바질 갈고. 마른 거 감안해도 맛있어요. 어째요? 맞아요. 와, 나 팀 1등이다. 맞아. 뭐 축하합니다. 우와. 야, 경구야, 우리 거 한데 일로 와야지. 야, 나 스테이크 하나 먹어 보자. 뭘 먹어요? 먼저 그거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접시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야, 일로 오라고. 가야 돼. 너도 빨리 가야 돼. 스테이크 왜 이리 맛있냐? 우리는 거는 차원이 다른데. 조금 많이 걷네. 미디움 웰?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셰프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니 그런 신경 쓸 그게 없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맞다. 맛있어요? 아 진짜? 진짜요? 진지하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응과 됐다. 근데 소금 간이 약간 그쵸? 아쉽네요. 그래, 소금 간 진영했습니다. 야, 니 나랑 같이 이거 하면서 놀았잖아. 야, 이거 뭐라고 떨리냐?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왜냐면은 그 원래는 돼지고기 훈제한 거나 그쵸. 뭐 이게 염장한 걸로 맛을 내는 건데 전체적으로 소고기 맛이 있어서 네, 새로운 까르보나라네요. 색깔 괜찮나요? 힘을 넣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색깔이에요. 앉아 계세요. 자, 일어나. 왜 이러세요? 아, 나 손목을 하나 주인 되게 지민 씨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간만에 보네. 아니, 생각보다 되게 긴장돼요, 이게. 자, 앉으시죠. 예.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잠깐만. 노 아니면 도 아닌가요? 솔직히 세 팀 중에 가장 약간 힘들어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같이 먹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돼지고기 스테이크하고 오르케테 파스타하고 그 맛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아, 진짜. 하나씩만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씩만. 약간 애매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오르키에테를 넣어서 먹으니까 느끼한 건 매운 걸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알덴, 일부러 알덴테로 삶으신 거예요? 오르키에테는? 네. 조금 맞다 그래. 태형이의 감이었던 것 같아요. 태형이 감으로. 정말 딱 좋은 알덴테 만든 다음에 돼지고기랑 씹으니까 식감도 잘 어울리고.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야 진짜 모르는 거다 이거는. 네. 1등 뽑아야 되는 거예요? 1등은 당연히 저기 팀 아닌 거 아니야. 아 저 모르는 거죠. 네. 아 꼴찌 팀 커피도 타야 되구나. 우리 커피 탈 준비하자 일단. 아 눈물 난다. 아니야 우리 열심히 잘했어. 일단 아직 먹지 말고 기다려봐. 그렇지 내가 그 호텔 룸서비스 스테이크보다 잘 만드는 건가. 윤경 거의 지금 어깨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안전인가요? 오! 반전이면 큰일 났습니다. 어, 내가 보니까 꼴등이 큰일 났다. 반전이면 큰일 난 거. 반전에 기대도 되나요? 와. 와! 아, 준비, 와! 꼴등만 아니면 되잖아. 자, 그래서 구호주와 복싱팀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니 뭐 원래 이런 거 요리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갈갈바 하나 빼기야? 어? 2대 2로 하자. 아 오케이 서바이벌. 야 혹시 아니 내가 반전. 네. 아 커피도 타야 돼. 동구아. 동구아. 이거 먹고 매웠다. 좋아 가자. 가위가위보. 안녕하세요. 하나 빼기. 우와! 오, 지미! 자.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오, 1대1! 홍커러 박진! 박진 삼아! 야, 뒷성이 있는 거 알지?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삼성이야?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우와! 만든 음식들을 한번 야 궁금해 내가 어떻게 자 하는지. 우리 한번 좀 야 이거 이거 다 보완을 합시다 이렇게 다 각자 음식을 자 여기 자 이거 큰데? 양살도 좋아 괜찮네 뭘 봐서 좋아? 나? 요리가 일단 쉬운 게 아니래요 나 전부터 알고 있잖아 나 진짜 제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누군가 이런 걸 정말 맛있게 잘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야 다들 사니까 잘 만들었다니까 야 다 잘 만들었어 아 근데 다 맛있다 야 이거 되게 매콤했어 다 진짜 잘한다 그래. 좋아 좋아 나 지금 해 감각이 없어 레시피만 있으면 한번 너도 잘 만들었어 야 슈가 형 스테이크 집 차리자 어 그래요? 아니, 얘가 제일 맛있어 얘를 먹어 얘를 얘가 제일 맛있어 내가 야 지금 제가 하늘 끝까지 어깨 올라갔으니까 그만해 야 어깨 좀 내려줘라 야 어깨 풀렸다 하늘에 아이고 힘들다 이거 네네네. 아 우리 커피 잘 뽑아주세요. 저 지금 굉장히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저 시원한 레모네이드 이런 것도 좀.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요? 나 좀 느끼하니까 콜라 좀 주세요, 얼음에. 혹시 그 더치 안 됩니까, 더치? 저는 좀 진하게 레모네이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만. 소금 같은 거 겁나 넣자. 하나만 딱 한 잔만. 아메리카노 딱 한 잔만. 콜라도 있어, 슈가요. 아 오늘 슈가이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슈가이 거에 넣을래? 소금 한 바는 넣자.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으니까 일단 커피부터 만들어 볼까요? 태용 씨? 네. 야, 이 다음 뭐였냐? 레모네이드 세 개. 아니, 이거 다음 뭐 하는 거지? 뭐 옮겨 타면 되지.
레모네이드는 어떻게 하나? 아, 우리 음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음료 나왔다. 오, 지미! 아메리카노 두 잔입니다.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네가 한 거야? 예, 예, 저희가 한 거예요. 진짜? 야, 이거 찍게. 어, 좋아. 저 혹시 소금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야, 이제는 형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야, 이제 형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의심돼. 아, 지금 안 해, 지금 안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젓는 거 필요해. 야. 잠깐, 잠깐, 잠깐. 그만, 한번 먹으니까. 나 한번 먹어. 맞아? 문자다고? 어, 좀 더. 나 먹어볼게. 자, 이렇게 해서 줘. 이렇게. 레모네이드는 곧 나올 거야. 야, 근데 커피 진짜 잘 된다. 야, 커피 맛있더라. 맛있더라. 마셔봐. 형! 뭐 탔냐, 이게? 콜라. 이거 어떻게 콜라야? 뭐 딴 거 탄데? 아니요, 안 탔어요. 콜라만 뭐, 딴 넣었어요. 먹어봐봐요, 진짜 안 탔어요. 흥거 안 탔잖아. 흥거 안 탔잖아. 좋아. 정말 좋아. 야, 안 탔다니까, 진짜. 좋아, 정말 좋아, 좋아. 소금 넣었어요. 밑에 허니. 설거지 타임랩스로 다 찍어주세요, 끝날 때까지. 소금 넣었어, 소금. 아니, 이게 진짜 해요. 안 넣었어. 지금 해본 사람 왔어. 아... 할 수 있어, 태영아. 하다 보면 끝이 날 거야. 설거지는 분담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 어디다 버려? 여기다 어, 버려? 어, 음식물 여기다. 태영아, 생각보다 별로 없어. 설거지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설거지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생각보다? 어, 이게 접시... 정도면 역대급인데? 이렇게는 버리고 쪽만 일단 설거지하면 될 것 같거든? 자 말했잖아 내가 내 뒤를 안 봤어요.